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법사품 그대로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야광보살로 인하여 8만의 대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대사는 보살들이에요. 8만의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야광이여, 내가 이 대중 가운데 한량 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근달바 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사람만이니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 성문을 구하는 자와 그런 모든 대중 가운데 성문을 구하는 자와 벽지불을 구하는 자와 또 불도를 구하는 자들을 보느냐. 여러 이제 가지각색들이 다 모였어요. 이들이 함께 부처님 앞에서 무법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는 이에게는 내가 모두 다 숙이하여 주어서 반드시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부처님 야광보살에게 다시 이르시되 또 이래가 열반하신 뒤에 어떤 사람이 무법연화경의 한 구절 한 개송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생각만에 따라 기뻐하여도 내가 또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비구들이여 또 성문들이여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보살들이여라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에 151번 줄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으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법화경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사정으로 한번 빼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소풍 간다고 또 이제 그 날짜가 돼서 또 빠지고 또 어쩌고 해쪽에서 몇 번 빠지고 나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 그래서 본문 생략하고 이 법사품을 요약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줄을 밑에 보면은 여기서 법사품이라고 했는데 법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단에 보면 보이죠? 법사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법사다. 이게 이제 법화경을 잘 이해해가지고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법사다. 이 품은 그러한 법사의 마음가짐, 특히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법을 전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바르게 또 법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해진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또 매우 소중한 장이기도 하다. 이제 법화경을 좀 이해한 사람에게 이제는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불교를 전해야 된다. 우선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석전의 직접적인 설법 상대가 이 품에서부터는 성문 제자가 아니고 보살로 바뀐 것이다. 이전까지는 성문 연각 보살은 각각 별개의 것이다. 서로가 성문이 제일 최고다. 또 연각이 최고다. 보살이 최고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선이 최고다, 하엄경이 최고다 뭐 이런 사고에 조금 이제 자기 공부를 위해서 내가 최고의 경전을 배운다 이런 생각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은 그게 지나치면은 이제 중생살이에요 도로. 그래가지고 도로 편가르기 뭐 우월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세기가 결국 평온하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시하고 그러다 싸우죠. 뭐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궁극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법이 아니다. 이게. 그래 그전에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게. 성방사가 최고다. 뭐 어디다가 최고다. 뭐 이런 것도 그게 지나치면은 또 다른 중생살이죠.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지금 이제 부처님의 근본적인 뜻이고 법화경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문 연각 보살이 꼭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어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 생각들이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었으나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설법을 통해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아 그러한 구별은 본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모두가 다 보살이며 법화경을 믿고 따르면 다 보살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거듭 역설하신 내용이다. 이 법사품이 그걸 더 한번 역설하고 그 증거로서 앞에 많은 성문과 영각들에게 수기를 줬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라면 듣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보살인 것이다. 결국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그 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또 따라서 그 자세도 또 자각도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모두 보살이 되었으므로 석종께서 부르시는 말씀도 이제까지의 사리불이여 마하가섭이여 여러 비구들이여 하는 것에서 이제 야광보살이여 문수보살이여 여러 보살들이여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법사품 이전에는 대개 개인의 성불에 대한 수기가 설해졌는데 법사품부터는 이웃에게 전도하고 포교하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자세로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열애의 방이라는 말이 자비를 가리킵니다. 자비의 방에 들어가 열애 옷, 인욕의 옷을 입고 열애 옷, 인욕의 옷을 입고 열애의 그러니까 자비의 방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 다시 말해 무착의 자리, 집착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된다. 열애의 옷을 걸치면 몸이 편안해지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즐거우며 열애의 자리에 앉기에 반야행을 하게 된다. 불교의 반야행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열애의 방이라 자비라겠어요. 이건 자비를 가리킵니다. 자비. 자비 예. 자비라는 것을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195페이지 148번 주 열애의 자비.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애정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마음 또 그런 행동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이기 때문에 주어도 안 아깝고 뭐 이런. 근데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이 아무 조건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을 때 그것을 자라고 한다. 사랑은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을 자라고 한다. 그전엔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독교에서도 뭐 사랑 불교에서 따라서도 불교도 따라서 사랑이란 말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도 쓰지만 근데 이제 자비란 말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서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잘 안 썼어. 사랑이란 말에 좋아했지 자비에 열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우리는 본래부터 쓰던 것인데, 우리는 자비란 말이 사람들이 너무 그냥, 그거는 부처님이나 성인이나 뭐 해당되는 줄 알고 잘 안 쓰다가, 불교에서만 썼죠. 잘 안 먹히지 않아가지고, 불교에서도 오히려 사랑이란 말로 깎아 내려가지고, 아, 불교에 뭐 사랑을 베풀어야 뭐 이런 말로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뭐 카톨릭에서도 자비란 말을 더 쓰더라고요. 살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것이 그 사람 것 될까 싶어. 우리가 안 쓰면요, 그 사람들한테 뺏겨요. 장로란 말이 원래 불교 용어였는데, 우리는 잘 안 쓰고, 절에서 쓰긴 해요. 우리가 뭐, 나이가 좀 지긋한 선배한테, 장로 스님, 이렇게, 반쯤은 농담도 좀 들어가가지고, 원래 불교 화상이란 말이 높은 말이었거든요. 화상이란 말, 큰 스님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자기 남편 미우면은, 이 화상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또 안 좋아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쓰기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사랑이란 말을 이제 그렇게 쓰다가 불교가 따라 쓰기도 좀 했는데, 그 사람들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불교가 우리 말을 따라 쓴다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랬어요. 어쨌든 자비란 말은 사랑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래서 사랑도 이제 뭐 절대적 사랑이 있고 상대적 사랑이 있는데,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할 때는 절대적, 그것도 신 안에서 절대적. 근데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완전한 사랑을
자비라 하죠. 자비자비. 그 자비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이 없는 사랑 속에서 그 다음에 그것은 끄서버려요. 쭉 그냥 쭉 주는 쪽과 받는 쪽 복잡한 소리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쓴 건데 주는 쪽과 뭐 쭉 끄서 가지고 그냥 내리 쏟는 여기까지 끄서버려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뭐 산만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까지 끄서버리면은 바로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비라고 한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너지랑이 써먹으니까 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라고 할 때 자자의 의미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 그다음에 그 조건 없는 입장에서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비다. 그래서 이제 자비의 방에 들어가서 우리 자비의 방에 들어가. 지금 이제 법화경을 이해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전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열애의 방에, 자비의 방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 도대체 인욕 뭐 누구나 인욕이 참는다는 말은 다 알죠. 무슨 어떻게 참는 것인지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참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 뭐 이럴 때 한계가 그 불분명한데 그 한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큼 참아야 진짜 참는 것이냐? 여러분들 교재 95페이지 밑에 보면은 타면 자건이란 말이 있어요. 보인가요? 네. 예. 침탓자 얼굴 면자 스스로 자자 말을 건자요. 그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타면 얼굴에다 침을 뱉었는데 그 스스로 마르게 해야 된다. 당나라 때 루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라 때 루사덕 성이 누신가 봐요. 루사덕이라는 사람은 아주 도량이 크고 인욕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의 아우가 그 사람은 이제 그 아우는 지방의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차관 뭐 국회의장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왔다가 단 사람이에요. 그 성은 형은이냐 인자로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집안이 짱짱한 그 아우는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정치하다 보면은 뭐 실수가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좌천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대주자사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불평이 있는 입장인데 아우가 찾아와 그 이제 좌천된 아우가 형한테 유사덕이라는 사람한테 찾아와 묻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나보고 나를 미워하는 입장에서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냥 그 싸우지 말고 침만 닦으리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침만 닦고 그냥 그렇게 참아야 되느냐? 자기 형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사덕이 하는 말. 아니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로 닦으면은 상대의 성냄을 어기는 것이니 닦지 말고 스스로 마르도록 그대로 두어라. 아니 이제 누가 내가 밉다고 내가 내 얼굴을 탁 침을 받으면요 거기서 쓱 닦으면요 그 사람이 또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딱 받으면 그대로 말리라네요. 이게 아무리 잡아도 누가 내 뺨을 탁 치면은 아 그냥 웃어요. 아, 웃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쉽지는 않죠. 뺨 치면은 아버지가 뺨 때려도요 안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하물며 남이 때리면은 뭐 죽이고 싶도록 모욕적이지 이게. 근데 침까지 받다 뺨 맞은 것보다 더한 거야. 이거 막 이래 버리면은 그게 그 모욕이잖아 이게. 근데 거기서 그걸 그냥 편안하게 넘기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참아요. 세상이 참을 때도. 근데 불교에서는요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세상에서는 최고의 참는 것이 여기까지일 것 같아.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참으면 안 되고 설사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침을 뱉은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분별심이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나온 것도 그것이 허망하다고 하라는 판에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참는 거예요. 자, 참는 것은 그렇게. 어쨌든 참는 것이 어지간하면은 이렇게까지는 못 참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침 받게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모욕
당할 만큼의 행동을 이제 아니하게 그까지 진행되지 않아야겠죠. 그렇듯은 참고 사는 것이 예. 이 세상은 참았을 때 그것이 그냥 내가 엄청 손해 본 것이 아니라 그게 본전이에요. 다 참고 살아요. 아버지는 엄마들로 참고 아빠는 아빠들로 참고 사장은 사장들로 참고 뭐 직원은 직원들로 참고 다 참고 살지 안 참고 살면요 일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각각으로 볼 때는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야만이 간신히 돌아가는 것이 이세 사바 세계예요. 사바 세계란 말이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란 뜻이에요. 극락 세계는 안 참아도 돼요. 서로 갖다 조심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욕. 그래서 자비의 방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 법화경을 남한테 소개할 때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된다.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이겨내려니 이러고 해야 되지. 예, 까딱 잘못하면은 오히려 시비 생겨가지고 싸운다. 이게.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열애의 자리. 자기가 지금 부처로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처로서 상대하는 모습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 젊어서 인생 뭐예요? 사업을 잘해야지, 사업을. 젊어서는 사업을.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아버지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사업한다, 소리죠, 혼자.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야. 젊어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돼. 이게 인생이야. 젊어서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이야. 젊어서는. 그럼 늙어서는 인생이 뭐냐? 늙어서는 돈 버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늙어서는 돈 벌려다는 깜짝 망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체력이 안 딸리지 않죠. 체력이 안 딸리니까 정신력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백문퇴직하고 사업 벌리다가 되게 안 좋잖아요. 하던 것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젊어서 해야 되지, 60 넘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다가는요, 반드시 위험하죠. 어쨌든 그래서 늙어서는 인생이, 늙어서 인생은 뭐냐? 늙어서 인생은 자족이 인생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만족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만족이냐. 뭐 한계를 알아야 내가 뭐 만족을, 뭐 집 하나 있는 것도 만족이, 만족하느냐. 뭐 집 하나, 집 두 개 있는데 만족. 하나 있을 때는 만족을 못 하죠. 뭐 또 아니면 또 뭐 자식이 잘 돼야 만족. 어쨌든 만족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만족이냐 했을 때 우리의 기준 아까 처음 뱉었을 저 화가 났을 때 참는 것의 기준이 있듯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준까지를 봐야지 차를 안 맛볼 때 최고의 참맛을 봐야 차의 그 어떤 그 이제 탁 그 기준이 서요. 뭐 낮은 차만 맛보면 차가 무엇이 맛있는지 무엇이 맛없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맛없는 맛있는 차를 또는 맛있는 술을 최고의 술을 먹어봐야 술의 어떤 기준을 알 수 있듯이 또 차를 기준을 알 수 있듯이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아 좋은 사람이 어떤 것은 나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듯이 참는 것도 어디까지 참아야 내가 참는 것인지 또 만족도 어디까지가 만족인지를 한번 기준을 할 때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건 진묵대사의 이제 시 한 도목인데 천금지석 산이산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금 이불 금자예요. 하늘로 이불을 삼으면 돼요. 하늘로 이불을 삼을 정도면은 진짜 만족한 사람이죠. 만족을 아는 사람이야. 하늘로 이불을 삼을 정도가 되어야 만족을 아는 사람이야. 그 아직 아래 뭘 집을 바란다든가 뭘 바란다든가 뭘 바란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족을 알아야 위험하지 않잖아.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늙어서 인생. 이제 나이들이 이제, 요새는 하도 많이, 옛날 가서 이렇게 모였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모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모였다는 것은 지금 이제, 늙었는데 또 모일 수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젊은, 요즘은 이제 80씩, 뭐 90씩, 100씩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늙음을 준비해야 될 나이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을 이불로 삼는다. 천금, 지석, 땅으로 요를 삼는 거예요. 요. 땅으로 요를 삼아. 그러면 참 만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산이요. 조계산인데 조계산으로 벽이를 삼으면 돼요. 달빛으로
촛불을 삼고 달이 떴는데 그 촛불이야. 그 다음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이 병풍이래요. 뭐 이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진묵대사라고 임진왜란 때쯤의 스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재밌게 사셔서 실현사 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만족을 하는데 척도가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소개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족을 알았을 때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인생을 삼는, 지혜로움으로 인생을 삼는 것이죠. 젊어서는 성공으로 인생. 인생이 뭐냐? 성공이다. 그럼 나이가 좀 먹으면 인생이 뭐냐? 지혜로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도 이 정도가 되어야 법화경을, 교리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세가 이런 자세. 교리는 이제 앞에 그랬죠.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보는 입장. 아집, 아공, 법공이라고 하죠. 그 보통 이제 삼승에서는 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집착하죠. 깨달음에 집착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것까지도 버려버렸을 때, 완전 자유로움. 그 상태에서 자비의 방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 무착, 집착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법화경도 뭐, 좋으니까, 권하면 권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조금 볼까요? 95페이지. 설법의 자세예요. 세상을 대하는 자세. 선남자, 선녀인들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은 다음 비로소 사부대중을 위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이 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이라 하면 일체 중생에 대한, 일체 중생 가운데 크게 자비한 마음이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법화경 내용이에요. 이게 법화경에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다. 이건 법문이에요. 법화경의 법사품의 원문이죠. 원문을 번역만 한 거예요. 열의 옷이라 하면 부드럽고 화합한 마음이요. 이게 인욕이에요. 화합하여 참는 마음이요. 열의 자리라 하면 일체 법에 집착이 없는 것이니라. 아까 지족을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편안, 이런 가운데 이 세 가지에 편안히 머무른 뒤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 중생들을 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해야 하느니라. 야간보살이여, 내가 다른 국토에서 변화하여 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해 법문을 대중에게 보이게, 그들을 위해 법문 듣는 대중을 모이게 하며, 또한 변화하여 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니, 이 여러 변화된 사람들이 법을 들어 믿고 수지하며 순하게 따라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순하게 따라 거역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한 데 있으면 내가 그때 하늘용 귀신 근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할 것이며, 나는 비록 다른 국토에 있을지라도 때때로 설법하는 이로 하여금 내 몸을 보게 하며, 만약 이 경전에서 구절을 잊으면은, 뭐, 펄법을 하다가, 뭐, 잠깐 뭐, 이렇게 잘못 이른다든가, 뭐, 구절을 빼먹으면은, 내가 다시 말해 주어서, 그 설법이 만족되게 하리라. 계송생략. 이래서 견 법사품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견 보타품, 99편. 이러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설법을 딱 마치니까, 뭐, 이제, 상서로운 모습이, 견 보타품. 탑이 땅에서 솟아올라가지고 그 설법을 증명한 거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장식된 보탑이 솟아났으니 높이는 500류순이요. 1류순이는 한 뭐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도의 이제 뭐 셈 계산법인데, 류순이요. 가로 세로 200류순이라 엄청 큰 거네요.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대 갖가지 보물로 장엄하게 장식되었으며, 5천의 난간에 1000만의 방이 있으며, 수없는 단기와 번기로 장엄하게 꾸몄고, 보배 영락을 드리워 수없는 보배 방울을 그 위에 달았으며,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향 향기가 여기에서 나와 가득하며, 여러 번기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그마노 진주 4개
등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높이가 사천왕의 궁전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은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을 33천이라고 그래요. 33천이다 하면 도리천을 가리킵니다. 도리천은 하늘의 만다라 꽃을, 도리천의 천왕이 하늘의 만다라 꽃을 뿌려서 그 보탑에 공양하고 여러 하늘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김마라, 마구라가 사람 아닌 등 천만억 대중들이 일체의 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과 풍악으로 보탑에 공양하며 공경, 존중, 찬탄하였다. 이때 보탑이 큰 음성을 내요. 보탑에서 큰 음성을 내어 찬탄하되 성스럽고 거룩하이라. 탑에서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능이 평등하고 큰 지혜로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여, 부처님이 수호하시는 묘법연화경으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셨나니 성스럽고 거룩하이라. 앞에 거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고 그러하이라. 앞에 것하고 그렇다. 앞에 것도 똑같이 그렇다. 성스럽고 거룩하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하시는 것 모두 진실입니다. 하셨다. 이때 사부대중이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으며 또 탑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모두 법피를 얻어 법의 기쁨을 얻어 예전에 없던 일이라 기이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다. 이때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대요설이라. 일체 세간 하늘 아수, 인간 아수라 등의 마음속에 품은 의혹을 알고 부처님께 사로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 무슨 인연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왔으며 또 그 가운데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나이까. 이때 부처님이 대요설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되 이 탑 가운데에는 열애의 온전한 몸 전신, 전자가 온전할 전자예요. 온전한 몸이 계시나니,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이 계시나니,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계시나니, 오랜 과거에 동방 한량 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의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다보여래였느니라. 뭐 다보여래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뭐 다보여래. 그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하실 적에, 그래서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신을 가리킵니다. 보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 때 법신과 하나 된 보신이죠. 그럼 석가모니 불은 지금 화신이에요. 이 온전한 몸이 이제 이 온전한 몸의 진짜 온전한 몸은 이제 법신이죠. 그 법신은 여기 포함된 보신을 가리킵니다. 이 온전한 몸이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걸 온전한 몸이라 다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석가모니는 화신이죠. 이 세상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1100억 화신 가운데 한 분. 미래에도 부처님이 계속 오시는데 그분들도 다 화신이죠. 그러나 화신 속에 보신과 법신이 들어있죠. 또 진정한 몸은 법신이죠. 뭐 이런 건 놔두고. 다보혈에 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 세우시기를 만약 내가 성불하고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에서 모범연화경을 설한 곳이 있으면 그 모범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탑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나 증명하고 찬탄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옛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에 이르러 하늘 인간 대중 가운데 여러 비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몸에 공양하려는 이는 응당 보탑을 세우라 하였는데 그 부처님의 심통과 서원의 힘으로 시방세계 곳곳마다 법화경, 모범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그 보탑들이 모두 그 앞에 솟아났고 또 열애 전신이 그 탑 가운데 계시어 찬탄하기를 성스럽고 거룩하다 하셨느니라. 대요설이여, 지금 그 다보열애의 보탑이 모범연화경을 들으려고 또 찬탄하려고 땅에서 솟아나와 성스럽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찬탄하시느니라.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열애의 신통한 힘에 의지해서 부처님께 말씀 올렸다. 해존이시여, 저희가 원하옵건데 그 보탑 안에 그 보신 부처님 다보열애를 몸을 뵙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이 대요살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되 이 다보열애에게는 깊고 깊은 서원이 있으시니 만약 나의 보탑이 묘법연화경을 듣고자 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솟아났을 때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이고자 하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그 부처님의 분신이신 석가모니 분신을 가리킵니다. 석가모니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을 모두 한 곳에 모이고 난 후에야 내 몸이 비로소 솟아나느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하시고 대요설이여,
희방 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나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을 지금 응당 모이게 하리라 하셨다. 석가모니 분신들이, 우리도 석가모니 분신일 수 있어요. 대요설 부처님께서, 대요설의 부처님께서 하루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또한 세존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을 배웠고 예배 공양고자 하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로부터 큰 한 광명을 놓으니 곧 동방 500만억 나이타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국토에 여러 부처님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부처님 국토는 모두 파래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 보배옷으로 장엄하였으며 수많은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충만하고 널리 보배 장망을 드리우며 보배 그물을 덮었습니다. 그 나라 여러 부처님이 크고 묘한 음성으로 여러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이 여러 국토에 두루 가득하여 중생을 위해 설법하심을 보았고 남서북방 사유상하 백호강명이 비치는 곳마다 또한 모두 이와 같았다. 이때 희방의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내가 지금 응당이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조소에 가서 그 분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분신들이 각각 말하기를 선남자여, 내가 지금 응당이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조소에 가서 아울러 다보열에도 거기에 수사산 났다고 하니 거기에 보탑에 공양하고 싶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분신들이 온다고 하니 다보열은 이미 와가지고 솟아났고 석가모니 분신들이 막 온다고 하니까 이때 사바세계는 모두 청정하게 변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고 황금줄을 드리워서 팔도를 경계로 하되 작은 촌락이나 마을과 성읍 큰 바다 강 하천 산과 숲을 할 것 없이 보배향을 사르고 만다라꽃이 그 땅을 두루 덮었으며 보배장막과 그물로 그 위에 씌워 가지가지 보배방언을 달았거늘 이 해중의 대중만 머무르게 하고 여러 하늘과 인간은 다른 국토로 보내졌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갔죠. 앞에서는 자기들이 떠나갔다 했는데 여기는 보내졌다 했네요. 떠나갔죠. 설사 거기에 있더라도 보탑도 못 보고 또 그런 그 장엄한 광경을 이해를 못하겠죠. 알지도 못하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보내졌다는 것은 이해 못한 중생들은 지어줘도 또 모른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번 청정한 거예요. 청정하게 된 거예요. 사바세계가 동당 청정이 된 거잖아요. 뭐 보배로 향금이 되고 황금 줄기 들어져 팔도를 경계로 졸라 그리고 향도 향이 살러지고 만다라 꽃이 피고 막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가 그냥 청정해진 거야. 이제 지금 모두 분신들이 딱 가려고 보니까 사바세계가 그냥 온통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변하고 두 번째 이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한 대보살로 시자를 삼고 아까 분신들이 각각 시자를 데리고 사바세계에 이르러 보배나무 아래에 도달하거늘 모두 왔어요. 이제 낱낱 보배나무 높이는 500류순이라 가지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 모두 사자자가 있어 높이가 5류순이라 또한 큰 보배로 꾸며졌고 이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자리에 모여 결과부자 하시거늘 이와 같이 점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였으며 이 사바세계에 가득하였으며 그러나 자리가 모자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쪽 방이 한쪽 방이라면 동서남북 사방 열 방이가 있단다면 동쪽 한쪽만 딱 모여와도 자기가 다 잡은 거야. 어찌나 많이 분신들이 많이 모여오든지 여기도 언제 한번 뭐 많이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그 광주 한쪽에서만 몰려왔는데 다 차버려가지고 순천 뭐 광양에서는 앉을 자리가 없다 부를 자리가 없다고 뭐 이런 말이 들리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쪽 방에 그 분신들만 모였는데도 자리가 모자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쪽 방의 분신의 부처님도 오히려 다 앉지 못하였다. 이래서 이때 석가모니 부께서 그렇게 되니까 분신의 여러 부처님들을 모두 앉게 하시고자 팔방으로 다시 각각 2만억, 200만억 나이타 국토를 변화하여 더 모두 청정게 사바세계 말고 그 옆에 세계도 청정게 해가지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등이 모두 없어지고 여러 인간 천상을 옮기어 그 국토에 보내졌다. 그래서 아까 인간 천상 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리 보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또 이제 생기니까 안 나게.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의 여러 부처님들을 모두 앉게 하시고자 다시 한번 그래도 모자라니까 팔방으로 아까는 사방으로 했는데 팔방으로 각각 200만 원 나이타 국토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시니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등이 없어지고
또 여러 인간 천상을 모두 옮겨 그 국토로 보내졌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다 이제 옮겨 보내졌다. 그러니까 뭐 분신들뿐만 아니고 그 모든 국토들도 보내졌다. 변화해야 된 국토는 또한 유리로 되고 땅이 되고 보배 나무로 장엄하며 나무 높이가 500루순이라 가지가 잎과 꼴리가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고 나무 아래는 모든 보배 사자자가 있어 높이가 5유순 갖가지 여러 보배로 장엄하여 꾸며졌고 또한 큰 바다 강하천 목진 밀라산 뭔 산들 수미산 여하튼 여러 산항이 없이 통일하여 수미산과 같은 여러 산들이 쫙 평탄해졌다는 거죠. 이제 산들이 높은 산이 있으면 거리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들을 다 평탄시켜가지고 다 자리를 만들어서 한 불국토가 되었으며 보배의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여 보배 장막이 두루 그 위에 덮였으며 여러 번기와 일산을 달고 큰 보배향을 사르거늘 여러 하늘 보배 꽃이 그 땅에 모두 덮이더라. 자리가 두 번째 크게 한번 덮는다고. 또 세 번째 변해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들이 와서 다 자리에 앉게 하시고자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 원 나유타 국토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시니 지옥아귀 축생 아수라 등이 없고 또한 여러 사람과 천신을 옮겨 그 국토에 머무르게 하며 변화하여 된 국토로 또한 누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나무 높이는 500루순이라 가지 잎꽃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고 나무 아래에 모두 보배 사자자가 있어 높이가 5유순 또한 큰 보배로 꾸며졌으며 다시 큰 바다 강 하천 목진 린타산 마하 목진 린타산 처리산 대처리산 수미산 등 여러 산항들이 다 이제 평탄해져 가지고 통일되어 한 국토로 되거늘 보배로 된 땅이 평탄하고 반듯하여 각 보배 장막이 그 위에 널리 덮이고 여러 번기 일산을 달았으며 큰 보배향을 사르고 여러 하늘의 보배꽃이 그 땅에 덮이더라. 이때 동방으로 석가모니 불의 분신인 백천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국토 가운데 계신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설법하시고자 이곳에 모여왔으며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에 여러 부처님이 모두 와서 팔방에 앉으시거늘 그때 낱낱방위에 400만억 나유타 국토에 계신 여러 부처님들도 그 가운데 두루 가득하셨다. 이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보리수 아래 계시사 사자에 앉으시어 모두 시자를 보내서 석가모니 불께 문안코자 하여 각각 보배꽃을 가득 가지고 가라 하면서 말씀하셨다. 자기 시자에게 하는 말이 선남자여 내가 이 기사길산에 이제 사바세기 가운데서도 인도에서도 거기 그 마가다 그 기사굴산 영치산이죠. 기사굴산 영치산이에요. 영치산에 석가모니 이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영치산이니까 영치산 석가모니 부처님 조서에 가서 나의 말함과 같이 문안드리되 병이 없으시고 번뇌도 없으사 기력이 편안하시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몸도 건강하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모두 다 잘 계시나이까 하고 여쭙고 이 보배꽃으로 부처님께서 공양 올리며 이렇게 말하기를 저 아무 부처님이 이 보탑을 열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려라. 그 보탑을 좀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려라라고 이와 같이 다른 여러 부처님의 이미 보낸 시자들도 모두 그와 같이 생각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의 부처님들이 모두 모여와 각각 사자자의 앉음을 보며 또 여러 부처님들이 함께 동시에 보탑을 열고자 함을 보시고 그걸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두 분신들이 그 보탑을 열어보기를 원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시거늘 일체 사부대중이 모두 일어나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뵙고 있었다. 부처님이 일어나시니까 다 일어났어요.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이 칠보의 탑문을 여시니 큰 소리로 진동하는 것이 마치 굳게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풀어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고 그때 모여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다보여례를 배우게 되니 보탑 가운데 사자자에 앉으시어 온몸이 산란치 않으시사 선정에 드신 듯하며 또 말씀을 들으니 보탑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스럽고 거룩하여라. 아까 그 말. 성스럽고 거룩하여라. 석가모니 불이 쾌히 법화경을 설하시니 내가 이 경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왔노라. 한번 거룩하고 성스럽구나. 이렇게 이런 말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가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자 저 멀리 있던 그 다보여레가 보탑과 함께 이리 와가지고 보탑 안에서 소리가 났다. 어떤 소리가? 법화경에 진실하며 성스럽고 거룩하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이 그 과정에 보면은 석가모니 분신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고 자리가 좁으니까 뭐 어찌했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뭐 별거 아닌 소리인데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니까 법화경 처음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부터 이제 벌써 뭔 말 이게 뭔 소린고 할까 싶어서 이 부분은 그냥 안 넘기고 본문까지 읽어가며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때 사부대중이 과거 한량 없는 천만억겁에 열반하신 그 뭐 오래전에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듣고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며 하늘의 법의 꽃을 다보여레와 석가여레 위에 뿌렸다.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석가여레와 다보여레가 만난 거예요. 이때 다보여레에게서 보탑 가운데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보탑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들어오라고. 다보여레가 지금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문만 한번 열어준 거예요. 이게. 문만 열어줘도 뭐 사람들이 관중 청중들은 막 열광하죠. 우리도 보면은 내가 또 티벳 네팔에 가니까 네팔에 뭐 꾸마라 꾸마리 꾸마리라고 해가지고 소년대 예쁘게 이제 신이에요. 여신. 그 여신 한번 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나도 거기서 또 다시 군중의 신이에서 네팔까지 갔는데 꾸마리 봐야겠다고 쫓아갔잖아요. 그래갖고 뭐 참 두세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문제는 그 타마 그 꾸마리 여신은요 나오지도 않아요 밖으로. 그 가마같이 생긴 그 안에 딱 앉아가지고 문도 안 열고 있다가 문 연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문 한번 쫙 열고 얼굴 한번 보여주고는 도로 닫아버려요. 다보여래도 딱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있다가 막 뭐 석가모니 분신들이 뭐 다들 탐문을 열고 싶다고 이렇게 다보여래를 보고 싶다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분신들의 청을 들어주고자 일어나가지고 손가락 손을 탁 잘한대. 탁 튕기니까 그 엄청난 우레와 같은 큰 굉음이 나면서 탄문이 큰 철문이 열리듯이 탄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보여레가 석가모니 보고 들으라고 이랬다는 거지. 이때 다보여레께서 보탑 가운데 자리를 반으로 나누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구원하라고 앉으시라고 구원하면서 말하기를 석가모니 부처께서도 이 자리에 앉으소서 하였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탑 가운데 반으로 나눈 그 자리에 결가부자 앉으시사 결가부자 하시었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분 여래께서 칠보탑 사자자의 결가부자 하여 계심을 보고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자리가 멀고도 또 높습니다. 문화업검대 여래께서 신통력으로 저희들이 함께 허공에 머물게 응으로 있게 하소서. 저희들도 거기에 이렇게 허공에 지금 보탑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허공에 떠있게 좀 해주세요.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들을 이끌어서 모두 허공에 있게 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널리 사부대중에게 선언하였다. 누가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이제 앞으로 누가 앞으로 누가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전하고 전도하겠느냐, 포교하겠느냐. 지금 바로가 그때이니라. 외래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 이제 모범연화경을 그대들에게, 예를 하나 돼야지.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라. 모범연화경을. 우리들 불자들에게, 우리는 후세들. 금강경에도 선호념, 선부촉. 부처님은 이 보살들, 우리들을 항상 호념하시고, 항상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부촉, 기대가, 부촉이라면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모범연화경을 그대들에게 부촉하느라 하고 끝나. 계속은 또 이제 장황하게 이루어지는데 계속 생략.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주 163번 주 밑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보인가요? 예. 예, 제가 지금 중국의 운광석굴을 한번 가봤어요.
웅광석굴을. 거기 가니까 어디 뭐가 이불 병자상이 있어요. 이불 병. 인도에서는 이런 탑이 없어요. 뭐 불상이라든가 이런 흑가무의 불상이 바보회를 하나로 이렇게 둘이 양구나 앉았으니까 이불 병자상이라고 하죠. 이불 병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불 두 부처님의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이불 병자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불 병자상이 이제 법화경에서 이불 병자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중국 가면요. 두 부처님이 날라나에 앉아있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불병자상이라 운강석굴에 가니까 이불병자상 지금 그 얘기를 내가 그때 갔을 때 느낌과 이 법화경을 이렇게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서 느낌을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조성된 중국 대동 운강석굴에는 석가여래와 다부여래가 함께 조각된 이불병자상이 모셔져 있다. 이는 법화경에서 다부여래께서 전생에 보살도를 행하면서 서원하기를 내 멸두한 후에 세상에는 법화경이 설해질 것이며 그때마다 나의 탑이 지하로부터 용출하여 그 경을 들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심으로 높고 큰 보탑을 출현시켜 부처님을 찬미하고 법화경의 증시를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다. 운강석굴의 이불병자상은 바로 법화경의 이러한 교리의 근거에서 조성됐으며 그 후 마침내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탑으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인도에는 이야기만 있고 경전에만. 경전에 이렇게 바보여래와 석가여래 이야기가 있고 중국에서는 불상으로 이불병자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성해놨어요. 그 그림이 아니고 그 돌을 깎아가지고 두 부처님이 날라라니 다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라로 넘어오는 어떻게 된 것인지 두 탑이 들어서게 되죠. 이건 세계적인 오직 경주 불국사에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탑이죠. 그래서 다보탑과 석가탑. 이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런 데서 만들어진, 이런 사상에서 두 탑을 세웠죠. 이제 탑으로까지 석가탑, 다보탑으로는 상상을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탑으로 만들었어요. 상당한. 근데 이게 중국의 웅광석굴은 웅석굴의 이불병자상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만들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신라 것도 지금 뭐 한 1500몇백 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라에 오면은 탑으로 만들었네요. 여기까지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견보탑품.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니까 이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견보탑품이 생겼고.